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징후가 다 있었어. 너희들이 체크를 못해서 그렇지 징후는 다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왔잖아요. 이건 블랙스완입니까 아닙니까? 블랙스완적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요. 우리 김프로님은 블랙스완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 프로님 블랙스완이 정의가 뭐예요? 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투자는 책과 함께 저희가 워낙 정신없는 3월을 보내는 바람에 잠시 조금 책을 놨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을 다잡고 오늘부터 또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양서를 소개해드리는 책과 함께를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는 책과 함께 이분이 나오시는군요. 이 투자업계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의 송진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마그나 인베스트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네. 그 VC라고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근데 우리한테? 제가 빨리 발굴을 못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기회는 많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려 있고요. 좀 열려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오랜만에 이제 뵀는데 요즘 이제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예, 예. 뭐 시중 경색도 있다 그러고 뭐 우리 책 소개하러 나오셨지만 또 우리 VC 쪽에서 오셨으니까 아. 벤처 캐피탈 쪽은 어때요? 그나마 뭐 정부 쪽에서는 계속 지원책도 내고 그래서 조금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또 최근에 전화해 보니까. 또 이렇게 민간 쪽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험 투자는 그 투자 자금을 모으기 힘들고 그러니까 예. 정책성도 있고 공공성도 있으니까 예. 이 정부 자금이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예. 그 한국 모태 펀드 이렇게 이제 정부 예.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에 있는 모태 펀드에서 예. 출자 공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거기에 40%를 어떤 펀드는 40% 뭐 비율이 높은 건 60%를 정부 자금을 줄 테니 예. 나머지 자금은 민간에서 조달을 하는 거예요. 매칭 펀드라고 하죠. 예, 매칭 펀드인데 그 민간에서 모으기가 이제 어려워졌구나. 좀 어려워진 거죠. 그나마 조건이 좋은 혹은 이제 그 모태나 뭐 성장이나 이런 데서 받으면 그래도 예. 거기 선발되면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모을 수 있는데 예. 이제 사모펀드 시장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뭐 금융시장도 안 좋아졌고 그렇죠. 일단 금융은 심리니까 예.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고 예. 내가 투자한 자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깨지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들어가는 거 자체가 예.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많이 만나지 말아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IR 같은 거, 투자 여건도 예. 이제 기업들이 와서 방문하고 가보고 뭐 같이 얘기도 하고 PT도 뭐 하고 예 PT도 하고 이래서 그 회사가 진짜 어떤 이제 금융시장에서 뭐 저도 유통시장 많이 있어봤지만 유통시장은 데이터 분석하고 뭐 탐방 가는 거 한두 번 하잖아요. 근데 이 VC들은 그 기업하고 거의 같이 처음부터 이제 그 피를 섞으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투자라는 게 결국은 그냥 유통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어떤 수익률을 내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분 투자니까 예, 이거는 VC는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 회사를 도와주고 성장해서 그 이제 결실을 같이 가져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계의 어떤 그 밀접함 같은 것들이 요즘 많이 떨어져서 관계를 맺기가 예, 어렵네요. 예.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데들은 LP 같은 경우 이제 출자자 같은 경우에 한 뭐 상반기까지는 뭐 그냥 보겠습니다. 뭐 그 출자를 하기는 LP가 좀 어렵습니다. 뭐죠? LP는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네. 보통 이제 창투 네. 이런 그 사모펀드에서는 투자자들, GP, 예, 투자자들. 그 운영자들은 이제 매니저 이렇게 안 하고 뭐 이건 제너럴 파트너 GP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VC 회사나 PE 회사들은 이제 그 GP사가 되는 거고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LP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 파트너는 이제 운용하는 운용의 주체인 예, 그렇죠. 벤처 캐피탈이나 예. 아니면 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나 예, 이런 데고 예. LP는 여기다가 돈을 내주는 예, 예. 아까 모태 펀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민간 영역도 예, 될 수 있고 뭐 무슨 캐피탈 회사들 그렇죠. 뭐 예. 그리고 뭐 일반 법인도 하시긴 그렇죠. 하지만 예. 전문적으로 이런 투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캐피탈 여기도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미치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요즘. 투자 쪽이. 벤처 그렇죠. 투자 쪽이. 예, 예. 그래서 전에 올 초반 전에 만났던 이제 그 바이오 벤처 회사 좋은 회사인데 이제 그 거기는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만날 때 저희가 만날 때는 뭐 시간 스케줄이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정도 밸류니까 빨리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 속도와 그 밸류를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이제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고 있었는데 어저께 전화 오셨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안 되냐고. 부사장님 뭐 저희가 원래 이만큼 밸류를 잡았었는데 많이 낮췄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100억쯤 모으려는데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룸이 있네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억만 그, 모인 거 아니에요? 모르죠. 10억만 안 모인 게 아니고. 아니 옛날에 내가 그거 하던 사람이라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 아. 여기만 들어오시면 다 이제 클로징 됩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야. 아 그래요. 내가 독서 클럽 할 때 그렇게 모았잖아요. 아 너만 들어오면 이제 끝이다. 그래, 내가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두 명 남았어. 아 이 프로 저 아저씨도 증권쟁이를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뭐 벤처 캐피탈 쪽은 지금 분위기가 뭐 썩 좋지 않다는 거 이렇게 또 전해 주셨고 이제 책을 한번 좀 들어가 봐야겠죠. 예, 네. 책 오늘 우리 송 부사장님이 소개해 주실 책 과연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오늘 그 나심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할까 했는데요. 스킨 인 더 게임이요. 예, 예. 스킨 인 더 게임. 나심 탈레브 근데 많이 유명된다 그지? 나심 탈렙은 저희가 좀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해드린 것 같고 스킨 인 더 게임은 우리 이프로님 말씀대로 조금 야한 제목인 것 같고 오늘 투자랑 관련이 있는지 슬쩍 지나가봐도 되는데 꼭 이프로님 말씀대로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네. 전국의 수십만 청취자들이 다 각인되게 이 제목 뜻이 뭡니까? 뜻 자체가 스킨이 이제 피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에 네 살덩이를 넣어라. 뭐 이렇게 되겠죠. 직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워렌 버핏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네. 셰익스피어 그 유명한 그 저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이 이 뭐 저당을 잡을 때 살덩어리를 넣어라.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의 이해가 관계되는 그런 포지션. 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 뭐 그 유명한 뭐 정주영 회장님 너 해봤어? 뭐 너 이런 거 진짜 경험이 있고 지금 네가 그럴 상황이야? 그러니까 뭐 투자를 얘기하고 누구한테 조언을 얘기하는데 그 조언이 그냥 나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감나라 배나라 하는 수준의 조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조언이 나하고도 연관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그게 내 결정이 유기적으로 나와 연관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책을 나심 탈레비 썼고요. 그걸 이제 소개를 오늘 해주시는 건데 혹시 이 책은 그러면 대체로 누가 보면 좀 괜찮을 책입니까? 예를 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 혹은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뭐 벤처 투자 회사 사람들 보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 나심 탈렙 책이 이제 그 인세트로라고 해가지고 시리즈가 다섯 권이 있어요. 그 마지막 책인데 네. 이전에 이제 여기 책과 함께 네. 요즘 이제 시장이 복잡해가지고 많이 또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공부 좀 하고 왔어요. 그 홍진채 대표. 네네네네. 그 레전드죠. 예, 저기 그 뭐죠? 행운의 속지마라. 예, 이제 Fooled by Randomness. 네. 예, 그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이고요. 네. 이 스킨 인 더 게임이 마지막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오기 전에 그래서 그걸 봤어요. 제가 또 이 나심 탈렙 얘기를 와서 좀 해야 되는데 네. 누가 뭐 먼저 다 얘기해 놓으셨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찾아서 봤더니 네. 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예. 이 나심 탈레브가 이제 그 스킨 인 더 게임을 쓸 때 원래 그냥 그 안티프레질로 책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티프레질은 몇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이에요. 그 네 번째 그러니까 책. 이제 그 저기 뭐 Fooled by Randomness가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블랙스완이 있고 블랙스완. 그다음에 블랙스완이 있고 안티프레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스킨 인 더 게임 네 번째인데 그 사이에 예. 그 블랙스완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그 격언집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블랙스완과 함께 가라 이런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근데 사실 그 책의 영어 원제는 그 배드 오브 프로 맨날 헷갈려 이 제가 이름 저 프로크루세스테스라는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크루테스. 그건 사실 약간 번외편 같은 거군요. 예, 격언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의 이 강도의 이 사람. 예. 근데 철제 침대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 그 침대 위에 재워요. 근데 예. 그 침대랑 딱 사이즈가 맞으면 살려줄게. 아. 그런데 뭐 그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나머지 자르고. 예. 나머지 다 자르고. 나머지 잘라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침대가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저 장치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누구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좀 맞다 싶으면 늘려놓는구나.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작은 사람은 뭐 발 나갔으면 이제 잘라버리고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러니까 자기 틀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5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케인 더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책을 원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책을 쓰게 됐다.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또 이제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엄청 해요. 그리고 라신탈님이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네. 책을 엄청 어렵게 또 이렇게 그 이해하기 힘들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는 이걸 이렇게 쉽게 교양서로 쓴 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를 내가 에세이로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이 책 끝머리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래 그 책을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앞에 쓴 책들을 쭉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서머리를 해가지고 종지부를 딱 찍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얘가 이제 린디 효과라는 얘기를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나심탈렙 얘기하면 많이 하는 얘기 1번이 블랙스완이고 뭐 에르고도 얘기도 하고 뭐 린디 효과라는 얘기를 해요. 린디 효과는 뭐냐면 그 브로드웨이에 그 린디 치즈케이크 가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브로드웨이에 배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치즈 가게? 치즈케이크 가게에서? 가게에서 공연할 때 이제 치즈케이크 사가기도 혹시 하고 혹시 나 아세요? 뭐 이런 거예요? 나 아는 사람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연이 얼마나 오래 정말 히트해서 히트칠까? 예, 100일 공연할까? 뭐 200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법칙이 100일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100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200일을 한 공연은 앞으로 200일을 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걸 또 2년은 더 하겠다. 예. 수리적으로 지금 뭐 신과 함께 지금 이렇게 인기 있어가지고 네. 지금 뭐 한 2년 하셨으면 앞으로 2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시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나심탈렙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책들을 여러분들이 다 봐주고 여태까지 쭉 인용되고 이야기한 것처럼 네.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린디 효과가 증명해 주듯이 내가 얘기했던 거 다 맞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나 다 증명됐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아, 이 뭐, 책은 그럼 좀 자기 자랑 서적입니까? 자기 자랑이자 아니면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에 대한 저 뭐라 그러나 뭐 비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시각을 바로 잡아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제일 유명한 블랙스완이라는 그 말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2007년에 블랙스완 얘기를 해서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오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뭐 금융위기나 이럴 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옵션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돈도 벌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 19 사태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이건 블랙스완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거는 블랙스완적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요. 블랙스완이시. 네.으로 보시는 거고. 네. 우리 김프로님은 블랙스완일까요? 저는 뭐 사실 블랙스완보다 더한 것 같은데. 아 그래. 개인적으로는. 어이상 어감으로는. 네. 이프로님. 블랙스완이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는 거죠. 블랙스완이 원래 정의가 아주 희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사건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일으키는 것. 이 블랙스완이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을 가진 사건이냐. 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 뭐 유명한 총균세라는 책도 있지만 네.
이 나심 탈레브가 3월 9일 날 자기 그 SNS 그 트위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트위터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뭐 라고 이렇게 자기 책을 딱 올려요. 2007년도에 그 블랙스완 317페이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영문책 그 317페이지 여섯 번째 줄부터 이렇게 이 이야기를 써요. 우리가 여행을 더 많이 하면서 전염병은 더욱더 발달할 것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세균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성공적인 킬러는 더욱 효율적으로 광대하게 확산될 것이다. 나는 전 세계 전역에 걸쳐서 아주 특이하고 정교한 바이러스의 확산 리스크를 보고 있다. 라고 2007년도 책에 써놔요. 블랙스완에? 블랙스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세계가 연결성이 커넥티비티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연결성 때문에 더욱더 빨리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이 아니야 이건 화이트스완이고 사스도 있었고 다 알려줬잖아 이런 걸 대비 안 한 게 문제지 이게 왜 블랙스완이야 이런 거는 블랙스완이 아니야 9.11 이건 블랙스완이야 얘기해요 갑자기 그 비행기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이렇게 확 부딪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정말 그 극단의 확률로 일어난 일 이런 게 블랙스완이지 이 전염병 그리고 이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디에서 전염병이 확 일어났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홍 대표님 나와서 이제 홍진채 대표 홍진채 대표님이 이제 다 얘기해줘서 제가 별 할 얘기가 없어갖고 이제 사정만 저도 붙이는 거예요 그 이 나심 탈레브의 기본 얘기들과 뭐 다 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 방송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홍진채 대표? 예. 우리가 이 블랙스완 아니 뭐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하게 지지기 바로 직전이었던 예.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29일 날 하셨어요. 맞아요. 12월 29일. 예. 그리고 12월 30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월 30일 날 그 우한의 그 리원량이라고 원래 그 맞아요.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예. 예. 맨 처음에 이 우한에서 경고했죠.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예. 얘기했다가 그걸 발표한 날이에요. 예. 그랬다가 잡혀갔죠. 예. 1월 달에 잡혀갔어요. 결국 그분 죽었잖아요, 그죠? 예, 2월 달에 죽었어요. 예. 그 환자들 돌보다가. 자,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홍 대표님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 나심 탈레브의 투자 전략 중에 바벨 이론이라고 해서 아주 평탄한 거에, 그러니까 아주 안전적인 자산에 넣고 극단적으로 아주 위험한 맞아, 기억나요. 거에, 예. 그렇게 하면 가끔 수익이 빵 날 것이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전략도 이야기하고 블랙스완하고 이 랜덤니스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때 아 그럼 나 조금 이런 거 한번 해볼까를 몇 달만 하셨으면 지금 뭐 저한테 뭐 이 페이지 2에 투자를 해라 말할까 아니라 이제 지금쯤이면 뭐 4억을 하나 살까 안 살까 뭐 이제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죠. 바벨 전략을 그때 했으면? 바벨 전략을 그때부터 어떻게 했었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달러 사고 그때 저거였죠. 그러니까 외곽역 옵션을 사고 있었어요. 이제. 외곽역 옵션? 휴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풋옵션 500배 난 거? 예예 예. 그러니까 안정자산에서 나오는 풋옵션. 이자만큼을 풋옵션에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야 저게 우한 저도 못했지만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만약에 그 작년 말 정도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있었냐면 이제 그 다우 S&P가 뭐 미국은 시장이 계속 뜨겁게 계속 올라가고 가고 있죠. 있었고 근데 우리가 2018년, 2019년, 이제 2020년이 됐지만 2018년부터 어떤 그 인구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그 유명한 책들은 인구절벽이 온다. 2018년 정도가 망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2019년 아니냐. 근데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올라가고 미국이 너무 좋은데 언젠가는 좀 그칠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이유를 못 찾겠네. 이러저러한 거가 너무 좋고 뭐. 팡 그러다가 팡이 뭐 그러면 마가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돌리면서 IT 계속 좋고 이제 2020년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거고 5G 너무나 네.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위험의 사인들이 사실 이제 그 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징후가 다 있었어. 너희들이 안 보려고 했을 뿐 체크를 못해서 그렇지 징후는 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블랙스완 책을 첫 장을 보면은 이제
저는 구퉁이만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 책을 누구한테 바친다고 그랬냐면 프랙탈 이론을 만든 그 수학자한테 바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프랙탈이라는 게 이제 거대한 조직의 아주 자그마한 것이 거대한 조직과 똑같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퉁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난 재앙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있었다. 그리고 이번 그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은 아마 대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한에서 일어났던 그 시그널을 그냥 대충은 아 저쪽만 이렇게 끝나고 좀 이렇게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벌써 13년 전에 세계는 연결이 완전히 연결되고 있어. 그 연결 때문에 더 예리한 그 공포스러운 살인무기들이 더 급속하게 그 퍼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런 이야기를 해놨다라는 거를 이제 새삼 다시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중언부언한 것 같고 이게 읽어봐도 이 맥락 읽기도 참 어렵고 하지만 이 사람 네.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찰력 있고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스킨 인 더 게임 다시 보면서 지금 시기에 한번 이런 이제 어떤 투자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산을 점검하거나 그래. 뭐 삶의 자세를 점검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이냐 뭐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되는 책이죠. 뭐, 뭐 통찰력이 대단해서 그런지 감이 좋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심 탈레브 아저씨가 13년 전쯤에 이러한 상황을 이거 뭐 예측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경고를 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지 말고 통신과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그거 그랬을 수 있을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이 선택을 뭐 이걸 위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 예측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 우리 뭐 시장은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피해는 일부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빨리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험과 그러니까 이제 책 얘기로 약간 엮어서 하면 네? 그걸 그냥 그 글로 나한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면 그냥 탁상공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요번에 그 질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한국이 뭐 이러저러한. 근데 우리는 뭐 메르스 때 어떻게 했었고 그때 이제 뭐 질병 이 본부가 생겼고 그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왔었던 축적이 돼서 축적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런 그 대비가 돼 있는 것. 근데 그런 거 안 해보고 내가 다 이론적으로 공부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이제 여기서 가장 그 이 책에서 지금 통렬하게 비판하는 게 이제 지식과 가짜 지식 그리고 균형, 불균형의 문제 이게 사실 이 블랙스완이 우리 그 나라에서는 이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으로 워낙 유명해서 네. 그 제가 책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검은 백조잖아요. 검은 백조에 그 이 산업 뭐 중장비 뭐 이렇게 야 이 우리는 딱 느끼기에 지금 뭐 중장비 산업 꼬꾸라지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의미심장하게 아 이런 걸 얘기하나 뭐 하지만 사실 그 뭐 각자 나라에서마다 이렇게 뭐 책을 잘 팔기 위해서 이제 표지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 책의 그 이 제가 그 책을 사진 않았지만 이 그 foodbyrandomness라는 foodbyrandomness.com이 나심 탈레브의 공식 사이트예요. 공식 그 자기 사이트 예, 웹사이트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책이니까 아마 그걸로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길 들어가면 이 스킨 인 더 게임의 책 표지는 이 바벨 이 드는 역기인데 한쪽은 이렇게 높고 한쪽은 이렇게 작은 불균형이 이게 어시메트리 이제 이 영어에 부제로 붙은 거는 일상 생활 속에서의 불균형 비대칭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 사람이 이제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스킨 인 더 게임 하는 사람이 그 룰대로 정책을 위반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전체적인 그 이런 생태계 모든 사회는 합리적으로 잘 돌아갈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안다고 내가 이거 해봤고 저거 진짜 해본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리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잘 아는데 이렇게 정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거 실제로 그 일이 잘 돼도 잘 안 돼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플랜을 만든 거에 많은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한다. 그러니까 그 예로 이 나심 탈렙가 레바논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레바논 사람인데 그래서 중동 이야기를 굉장히 그 이렇게 어떻게 뭐 한이 맺혔듯이 맨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였어요? 지금 이 리비아 뭐 이라크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을 자꾸 간섭을 해가지고 너네들이 다 망쳐놨다. 그리고 원래 그 중동 그 팔레스타인하고 뭐 중동하고 그 저기 이스라엘하고 이 평화협약한 게 뭐 원래 문제는 뭐 1900년 초반부터 시작하지만 하여튼 본격적으로 뭐 막 이슈가 있었던 거는 70년대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93-94년도에 끝나요, 그게. 그런데 그 중간에 왜 이렇게 늘어지냐면 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중동의 이익과 상관없는 미국의 정책이 다 간섭해서 중동을 이렇게 망쳐놨어. 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울분을 토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 서로 팔레스타인하고 뭐 그 이스라엘과 뭐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훨씬 더 빨리 협정을 하고 그냥 지금은 서로 인정해주고 잘 있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끝인데 그 뭐 캠프 데이비드 협상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관련된 거지 그 중동 사람들의 이익에는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얘기할 때 세계 평화 얘기하고 미국 질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심 탈레브는 그 이야기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리인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게 정말 방해가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심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 근데 쭉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럼 참여를 안 한 사람은 뭐 거기에 대해서 할 자격이 없나 뭐 이건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무조건 어쨌든 내가 발을 담그고 있든가 하여튼 뭔가 내가 손에 이익이 나는 게 있어야 하여튼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 이런 거죠? 예, 예. 이 사람의 이제 주의 주장은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과 이해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 상품을 제가 파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뭐 PB인데 네. 좋은 상품을 소개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잘 성과가 나고 수익이 나는 상품을 팔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내가 원래 고객 때문에 고객이 나한테 수익을 주는 거니까 이 피는 고객이 상품을 가입해서 생기는 피로 내가 버는 거니까 하지만 그냥 내가 내 피만 잘 챙기면 되면 고보수 상품을 이 성과가 잘 나오든지 말든지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이익은 내 피고 이 상품의 수익률은 고객의 이익이잖아요. 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절연돼 있죠. 절연돼 있어요,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잘 링크를 하면 이 고객의 성공으로 나한테 더 큰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객의 이익과 내 이익을 얼라이언스를 맞추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단지 진짜 내 이익, 고객의 이익과 내 이익은 상관없어라고 내가 이제 판매 전략을 짜요. 그러면 이 라인업 중에 보수가 제일 좋은 상품들만 소개시켜주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먼저 추천해준다. 그렇다면 나의 이런 추천 행동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겉만 번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 네. 이제 뭐 책 중에 나온 거, 의사는 의사답지 않게 생겨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영업적으로,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의사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냐, 이제 뭐 이런 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이 보는 시각은 내가 병원을 갔는데 너무나 멋있는 뭐 요즘 무슨 저 TV에 의사 드라마 많이 하는데 그런 뭐 아주 멋있는 사람이 명품 시계 차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사람이 이 의사로 나타난다면 자기는 그 사람한테 치료 안 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몰입해서 환자를 돌보고 뭐 이러면 그럴 이 자기를 꾸미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뭐 이렇게 그 수련이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잠도 조금 막 환자 돌보고 막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의사들이 의사지 이렇게 뭐 너무 말끄러운 의사는 이제 자기 같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치료 안 받겠다. 뭐 이제 뭐 이러저러하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결국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그런 불균형 그다음에 대리인 문제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리인 문제요? 예. 대리인은 말하자면 뭐 언론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에이전시 시어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정부의 뭐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VC도 어떻게 보면 정부 자금의 대리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리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섬에서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놓고 싶어요. 지금은 뭐 핸드폰이라 문제는 없지만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 무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이 예전에 그 KT는 이제 한국통신 이제 전화국이었잖아요. 전화국 네네. 예전에 정부 안에 있을 때는 나 전화 놔주세요라고 뭐 말아도 옆에 조그만 섬에서 뭐 1인 가구에 저 혼자 사는데 전화 놔주세요 그러면 전화를 어떻게 놔주겠어요? 해저 케이블을 깔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로 이 전화가 될 수 있도록 통신을 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를 위해서 저기에 전화를 놔줘야 될 거냐 말 거냐 거기 들어가면 전화 놔주는데 한 사람 전화 놔주는데 한 30억 드는데 뭐 만약에 그거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해저 케이블 뭐 100억 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 섬에 사람들이 많이 살 것도 아니고 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의 기본권을 위해서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리인 문제고 우리가 정부를 믿고 맡겼을 때 뭐 잘 우리의 의를 대변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공평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뭐 우리 이제 선거도 바로 얼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그리고 오늘 뭐 제가 그 점심 먹으면서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왜 이제 배달앱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더 이슈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적인 기업이지만 약간은 이제 그 네트워크상으로는 이제 공공성도 약간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뭐 가격이 오르면 좀 피해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근데 이 회사들은 그런 네트워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제 이익이 날라고 하려고 있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익을 좀 내려고 이제 기반이 있어서 조금 올리는데 쏟아지는 비난은 엄청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냐, 뭐가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양방향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적정한 합리적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그 정책 당국자는 이제 뭐 시끄러워 내지는 뭐 앞으로 선거가 남았으니까 이제 소상공인만 보호할 거야.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VC가 그런데 투자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이 뭐 배달의 민족 뭐 무슨 부릉 뭐 기타 등 타다 이야기도 뭐 같은 문제인데요. 타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는 시각과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그런 그리고 이게 이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냐를 곰곰이 살펴봐야지 그냥 정책적인 입장에 뭐 어떤 입장에서 단지 정치적인 관점이라든지 단지 뭐 어떤 여론의 좋은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냥 그래서 이 동료 간에 이제 그 나심 탈레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좋은 학자는 동료의 평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평가가 뭐
무슨 점수가 되고 뭐 경쟁이 되는 순간 그 좋은 평가가 경쟁이 되는 순간 그 지식은 쓰레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그 독립성과 균형성과 올바름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이 얘기도 똑같이 우리가 많이 뭐 거의 너 배울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라는 것처럼 이 나심 탈레브도 거의 책 내용은 그래요. 네. 살아남은 것이 뭐 강한 것이다. 살아남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원래 뭐 눈이라는 신체 기관도 내가 생존을 위해 있는 거지 눈으로 뭘 잘 분석하고 뭘 잘 세고 뭐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눈이라는 거는 생존의 기관, 그 생존을 잘하라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나심 탈레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관점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다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책 혹시 읽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 책 뭐 그 전 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쉽습니까? 이 글쎄요, 이건 뭐 워낙 좀 책 어렵게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예. 네. 그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보다 보면. 네. 이게 이야기 그리고 워낙 많은 예와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런 것도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읽으시기는 아마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사장님께서 이 책의 핵심 내용들만 좀 아주 그 좀 진액들을 좀 모아서 예, 짧게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뭐 진액들을 뭐 여태까지 뭐 얘기해드린 거 뭐 거의 대부분인데요. 네. 이제 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네. 좀 적어왔어요. 저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네. 그 세상이 이제 스킨 인 더 게임의 룰로 돌아간다고 하면 네. 그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스킨 인 더 게임의 룰이 작동이 안 되면 이 개체의 존재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잘못 돌아갈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개체들도 이렇게 여기 포함되고 있는 조직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하는 것도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 잘못된 그 결정들이 당연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리고 현재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면서 이 정책을 만드는 뭐 여기 책의 표현은 간섭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간섭주의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간섭주의자들이 이 판단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는 쉽진 않으니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스킨 인 더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런 정책이 실제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국민을 위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이익만을 노리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이익과 부합되는 그런 정책을 결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 정책 결정 그러니까 전문가들 호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보편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편률? 보편률, 뭐 우리 칸트의 뭐 정언명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모든 그 내 지식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순간 내 행동이 보편 타당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칸트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게 이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하고 네.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누구랑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런데 사실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편 룰을 버리고 뭐 그 다음 뭐 황금률, 은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황금률은 이런 거죠. 뭐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이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것을 남한테 베풀어라 하는 게 이제 황금률이에요. 근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남들에게 베풀어라. 근데 사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 남들이 대접받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준이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이 나심탈레브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마. 딱 그 수준에서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면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따르겠어? 나 안 할 것 같은 거를 딴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그 정도 수준의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치인들이 아니면 뭐 정책 담당자들이? 뭐 의사결정의 과정이에요. 그게 꼭 뭐 정치건 뭐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건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다양한 많은 일들이 예를 들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근하지 마 그러면 좋아할 테고 네가 야근하기 싫으면 직원들에게도 야근을 시키지 말아라 하면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옳은 판단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철학적인 이야기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구조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도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이 많으니 현장에 가서 그래서 스킨 인 더 게임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정책이나 이 의사결정이 실제로 뭐 야 이제 야근은 없어 5시에 뭐 다 퇴근해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게 시행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을 때 부작용이 왜 더 클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방법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뭐 목표를 정할 때는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용인되는 범위가 있고 뭐 물론 뭐 리더가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나심탈렙 책을 읽으면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프로님처럼 그래서 어쩌라는 어쩌라는 거야. 아, 이게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되며 예. 언젠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의사결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해주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멀리 보든 다른 이유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예. 이 얘기를 왜 하죠? 나심 탈리브는? 안 그래도 책 두꺼운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 플렉서빌리티를 해봐도 근본적으로 남는 것들은 오래 살아남은 진리들이더라. 그 진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맨 마지막에 그 책을 마치면서 나심 탈레브가 이 인세르토의 이 최종 마지막 책을 쓰면서 이런 맥락에서 인간사의 오랜 지혜를 하나 전하면서 책을 마칠까 한다. 다음의 일들만 피해도 우리는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28가지 정도 28가지인데요. 힘이 없는 근육, 신뢰가 없는 우정, 결론이 없는 의견.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뭐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거 힘없는 근육, 힘없는 근육, 신뢰 없는 우정, 결론 없는 의견, 네? 미적 요소가 없는 변화, 가치가 없는 나이, 노력이 없는 인생, 갈증이 없는 물, 영양이 없는 음식, 희생이 없는 사랑. 나심탈레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공정함이 없는 권력, 엄격함이 없는 사실. 뭐 이렇게 더 읽기는 좀 길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힘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이 없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내 책을 읽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러고 이제 대장정을 마감을 하는데 결국 이런 거죠. 맨 마지막에 책임이 없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무책임하게 벌어지는 많은 것들. 아까 이제 그런 그 보편율을 피하라라는 얘기가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 의사결정이 내가 정말 책임을 지는 거야.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영향을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묻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굉장히 그 책에 이제 그 그림이 이 캄비세스 왕의 재판이라는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페르시아의 이제 그 캄비세스 2세라고 이제 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고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근데 캄비세스가 재판관이 그 왕이고 그 재판관이 돈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네.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어떻게 뭐 유명한 얘기죠. 예. 네.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벗기 의자를 만들어서 네. 그 다음 재판관을 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 재판관이 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뭐 박직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잘못 얘기하면 하여튼 그 아들이 그 앉을 때의 공포감. 네. 뭐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뭐 그러니까 이 나심 탈렙은 계속 그런 식의 뭐 그림과 사파 뭐 이러면서 이 스킨 인 더 게임은 뭐 두 사람한테 바칩니다 이러고 앞에 써요. 네. 이 그 론 폴이라는 그 미국 정치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랄프 네이더라는 사람한테 이 책을 바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상징하는 두 인물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나심 탈레브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네. 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야. 나심 탈레브가 인정한다. 네, 나심 탈레브가 인정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론 펄이라는 사람은 이제 텍사스의 그 하원 의원인데요. 네. 공화당 내에서 결정적으로 나심 탈레브를 잡은 거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어요. 공화당 정책은 그 이라크 전쟁 완전 찬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반대했어요. 론폴이? 예. 반대하고 굉장히 그 공화당 내에서 자유주의적인 의견을 계속 얘기해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작년 이분은 이제 정치는 은퇴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암호화폐 찬성한다. 이 지금 그 연준이 이렇게 방만하게 이 돈 찍다가는 망할 거야.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 정치인이죠. 네. 근데 지금 공화당 정책이나 트럼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하는 거 막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공화당 정책에서 정반대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계속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주의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부분을 강하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그 랭킹에서는 3등 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뭐 한국에 대한 정책은 별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의지적으로는 굉장히 이 정도는 해줘야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 이 랄프 레이더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 보호 운동의 거의 창시자고요. 네. 이름이 네이더인데 네이더 레이더스. 그러니까 네이더 돌격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의 그 이 소비자 운동을 아주 그냥 굉장히 크게 하신 들어본 거 같네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변호사죠. 그 변호사고 뭐 이 아주 초반전부터 이제 사회 운동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해 가지고 네. GM이 이제 그 자동차 설계할 때 안전하지 않게 설계했다. 라는 거를 GM을 상대해 가지고 GM의 사과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을 했죠. 근데 GM에서 그 막 엄청나게 뭐 미국의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부창케 군다고 생각했을 때 막 협박도 하잖아요. 근데 이 나심 탈렙 책 안에 우리 얘기하는 그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내부 고발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뭐 여기 뭐 늑대와 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조직
직원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근데 이제 랄프 레이더 같은 사람은 이런 소비자 운동을 열심히 할 때 막 밤 새벽 3시에 뭐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막 집에 전화 막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전화 받아서 뭐 우리 아들 잘하고 있는데 이러고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족들도 뭐 협조해주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보통 사람은 내부벌자 하기 되게 어렵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이 라이프 레이더 뭐 이런 이렇게 정도 산 사람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실제로 지행 합의를 한 사람이 나심 탈레브가 보기에는 뭐 이 정도 사람들 돼야지 이제 내가 뭐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우리 스킨에는 썩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도 사실 누군가에게 또 엉뚱한 결과를 또 초래할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네요. 이 나심 탈레브는 생각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대개는 생각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항상 세상과의 그 불화를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네.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게 되면 그 시각과 인사이트로 세상을 좀 더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의 자꾸 불화만 생기는 거예요. 본인 눈높이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하고 자칫하면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이제 그 주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워낙 그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나 이 사람 논리가 이제 여기는 그냥 말로 쓰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수학 엄청난 수학자고 그러니까 그 블랙스턴 하는 그 프랙탈한 그분도 그 망델레브라는 사람도 엄청난 수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요. 그 책 뒤에 이제 그 보면은 수학적으로 풀어요. 그리고 그 저기 막 food by randomness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논문도 막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노력하고 그런 것들 결과물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학자적인 부분에서는 맞는데 하지만 이제 그 모두각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볼 때는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는 불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례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수전 선택이라고 유명한 그 명사를 아주 그냥 잘근잘근 몇 줄로 이제 소위 엄청 씹어버렸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수전 선택이 라디오 방송에 어디 같이 출연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수전 선택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 자기는 이제 그 이 시장에서 이런 그 트레이딩하고 뭐 마켓에서 뭐 옵션을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하고 자기는 방송 못한다?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종류다. 뭐 이제 이런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이제 뷰 상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심 탈레브는 이제 수전 선택이 내가 죽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우아하고 뭐 이런 자유롭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뉴욕 그 출판계에서는 굉장히 욕심 많은 악덕 그리고 굉장히 호화로운 뭐 박애주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 죽어서 판 저택이 뭐 2,800만 불짜리에 살았고 뭐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사는 거야.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죽은 다음에 살아 있을 때 해야지. 아 이분 좀 문제 있네. 세상과 좀 불안을 자주 일으킬 만한. 네 그런 요소는 충분히 있는 사람. 면전에서 하고 말지 뭘 그 죽은 사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요. 김프랑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아니 그렇잖아. 아니 그렇잖아.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그냥 한바탕 파이팅 하고. 그렇지. 용서 안 되면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그 책에다가 죽은 사람 얘기. 안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긴 해. 자,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이 책과 함께를 다시 시작하면서 나심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 책은 여러분께 꼭 반드시 읽으시라, 읽으시면 꼭 좋다 이런 얘기는 이제 쉽게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나심 탈레브의 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게 많긴 했죠. 이런 책 좋아하는 사람은요? 있어요 또?
이런 거 좋아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 아 그렇습니까? 네. 전 뭐 행운의 속지 마라랑 블랙스완은 참 추천해드리고 싶긴 한데 아, 이 책도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안티프레지 같은 경우에 너무 두껍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블랙스완이나 그 행운의 속지 마라를 많이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들었는데 아직 안 보셨다 그러면 그 책 내용의 줄거리 같은 것들은 대충 알고 계시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읽으셔도? 나심 탈레브 나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스킨 인 더 게임 보시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이야기들도 이제 쭉 총정리도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네 권 중에 한 권을 택해라면 이 책을 이 책을 권하실까요? 네 권 중에 한 권을 착하라 그러면 블랙스완인가? 행운의 속지 마라 같은데 행운의 속지 마라 그를 첫 번째 책 읽으시는 게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행운의 속지 마라 우리 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갖고 오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왜 나심 탈레브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지? 네? 나심 탈레브. 아 근데 나심 탈레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원래 그 이 좀 그 아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더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얘가 하는 얘기 중에 구석구석을 막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재밌어요. 옳은 네. 이야기 이른바 네. 우리나라 표현으로 싸가지 없이 하는 거 있죠. 예, 예, 예. 그런 스타일인 듯해요. 예. 이제 그런 묘한 또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예, 우리도 그러니까 지식의 일부를 독서의 일부를 나심 탈레브에 걸쳐놓자. 약간 걸쳐놓자 이런 의미로 오늘 한번 좀 소화를 해봤습니다. 쉽진 않은 책입니다만 그래도 한번쯤 한 구석에는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책 나심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이었습니다. 자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또 저희와 함께 저희의 어리석은 질문까지 잘 또 소화해 주신 참 어리석었다 마그나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우리 송진호 부사장님 조만간 투자자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예요. 네. 그래서 챙기는 거야.